지금 가게에 도착을 했어요. 오늘 여기서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 와서 미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병원을 갔다 왔고요. 오늘 그 안과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거든요. 제가 2년 전에? 2년 전이 맞나? 너무 힘들어. 2019년 7월에 했으니까 거의 딱 2년이 돼가거든요. 수술하고 나서는 막 두 달씩 이렇게 병원에 검진을 받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갔는데, 제가 저번에 원래는 거의 한 2월쯤에 이 검진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검진을 못 가고 오늘 갔다 온 거죠. 5월 지금 31일이거든요. 갔다 왔는데 오른쪽 눈은 지금 완전히 망막이 다 붙은 상태예요. 그때 제가 원래는 오늘 가서 제 망막 예전 사진이랑 그런 걸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도 좀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그럴 정신이 없었거든요. 아무튼 망막이 저는 거의 다 떨어지기 직전까지 몰랐다가 이제 눈 앞이 커튼 쳐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눈 앞이 여기 반쯤 정도가 안 보이는 상태까지가 된 거예요. 이제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갔고, 그때 병원에서 이제 거의 실명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응급실 가고, 바로 다음날 이제 망막박리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회복이 잘 된 케이스예요. 사실 지금도 요즘 계속 댓글이 달리더라고요. 망막박리 영상에 아직도 댓글이 달리고, 저의 이제 수술 직후에 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, 워낙 사람마다 다 달라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 그 네이버에 망막박리 그 회원들만 있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. 거기를 계속 보면서 내가 이게 다 나을 수 있을까? 이게 시력이 회복이 다 될 수 있을까?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,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막 그 망막박리 카페에서는 6개월 안으로 시력 회복이 다 되지 않으면은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6개월이 지나도 시력 회복이 조금 조금씩 되고, 지금은 완전 망막이 다 붙은 상태예요. 그래서 시력도 거의 다 돌아왔고, 그래서 보이는데 문제 없고 일상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.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기는 한데 그게 오늘 좀 깨졌네요. 이때까지는 별일 없이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, 오늘 검사를 받았을 때 오른쪽 눈이 제가 망막박리가 됐거든요. 근데 왼쪽 눈도 같이 검사를 항상 해요. 근데 오늘 왼쪽 망막이 살짝 찢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거기에 살짝 놀라서 뭐 제 전후 사진 이런 걸 찍을 생각도 못하고, 그러면은 이게 근데 살짝 찢어진 정도는 수술 말고 그냥 레이저 시술로만 하면 된다고 해서 오늘 검사를 받고 오늘 레이저까지 하고 왔어요. 그래서 레이저를 하는데 눈 안에 마취 안약을 넣고 레이저를 이렇게 하는데 느낌이 다 나요. 막 욱신욱신 거리고 안 아프진 않거든요. 근데 아프지도 않고 약간 그 기분 나쁜 그런 욱신거림이 있기는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망막박 그 살짝 찢어진 곳, 찢어진 부위는 조그만한데요. 조그만한데 그 부위에 이제 이미 물이 조금씩 들어가서 살짝 그 주변으로 박리가 됐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레이저로 다 이렇게 해놨고,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두 달 뒤에 다시 와서 얘 그 형태를 봐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살짝 멘붕이 왔어요. 그래서 막 그때처럼 큰일은 아닌데, 나는 그냥 평생 계속 눈 신경 쓰면서 눈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. 그래서 정기검진은 진짜 꼭꼭 지켜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,
그 검사를 그 뭐지 에어컨 설치 때문에 그 기사님이 오셔서 뭐 실외기랑 이런 거 둘 자리를 미리 보고 가야 된다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너무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커피를 사갖고 왔어요. 근데 지금 약간 눈에 산동제를 넣어놔가지고 왼쪽 눈이 잘 안 보여요.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. 망막박리에 대한 그런 원인에 대해서 또 한쪽 눈 수술을 다 하고 났는데 또 한쪽 눈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대체 이게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유가 너무 다양하고 그렇다고 저한테 딱 어떤 특정한 그 이유 때문에 망막박리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뭐 망막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도근시인 사람 이제 그 말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는 못했는데 대충 설명을 하자면 이제 고도근시니까 이렇게 눈이 뭐 이렇게 길어진대요. 그래서 그 뒤에서 잡아당기는 게 많아서 막 이렇게 팽팽해지다 보니까 그 망막이 다른 사람들보다 고도근시인 사람들이 떨어지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근데 제가 또 눈이 나빠서 고도근시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유가 뭔가 나는 딱 뭐 때문에 망막박리가 일어났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망막박리가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이 망막박리 전조 증상이 있어요. 그냥 눈앞에 약간 날파리 같은 것들 막 뭐 기생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촤악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. 저는 그게 살짝 이렇게 눈 감았다 떴을 때 좀 어지러워서 그런가? 약간 그런가 싶어서 그냥 넘어갔고 또 하나는 눈 감았는데 눈 앞에서 이제 형광등이 펑펑 켜진 것처럼 눈 앞이 막 번쩍번쩍거려요. 생각해보면 그런 증상들이 저도 다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망막박리 증상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일단은 아프지가 않으니까 내가 눈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내가 뭐 고도근시가 아니어도 눈 앞이 눈 감고 있는데도 번쩍번쩍 막 이렇게 광시증이라고 하거든요, 이거를. 그래서 눈 앞이 이렇게 번쩍번쩍하거나 아니면 눈 앞에 막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리고 제일 끝까지 갔을 때 느끼는 게 이제 저처럼 눈앞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할 때쯤? 그런 거, 이제 증상을 잘 보시고,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말차 티라미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다. 오랜만에 이케아를 왔어요. 그리고 오늘 피크대를 사러 왔어요. 예쁘다. 실제로 보니까 훨씬 크네? 예쁘다. 감사하고 왔어요. 이 옆에 이제 못 떨어지면 이제 감탈나는 거지. 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. 뭐냐면 인스타에서 둘러보기로 막 보다가 이거 빈티지 케이크북
을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주문을 했어요. 여기 이름이 브레이커 테이블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약간 빈티지 소품 같은 것도 팔고 뭐 그릇이나 이런 홈 데코 종류를 많이 팔더라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봤는데 제가 예전부터 약간 이런 빈티지 케이크북 갖고 싶었는데 파는 데가 잘 없거든요. 근데 여기 이렇게 인스타에 떠가지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표지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다 품절이고 딱 요거 두 종류가 남아가지고 이거라도 구매를 했습니다. 오, 예쁘다. 근데 이게 다 빈티지 책이라서 상태가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상태가 꽤 괜찮은데요? 여기 표지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. 근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좋고 이렇게 다 영분으로 돼 있어서 이걸 뭐 볼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약간 매장에서 데코용으로 소품으로 쓰기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거. 아 이거 예쁘다.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죠? 이렇게 두 개. 이게 여기에는 이제 클래식 레시피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헐 안이 더 예쁜데? 대박. 이게 미국 유럽에서 쓰는 레시피라 아마 한국에서 쓰면 엄청 달거나 해서 못 먹을 것 같기는 하지만 되게 예쁘다. 이런 거 되게 잘라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에 드는데? 헐 너무 예쁘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 책이랑 이렇게 두 개.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커피잔에다가 그 로고를 이렇게 박을 거라가지고 그릇을 사서 인쇄를 맡기고 지금 왔거든요.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어차피 지금 확인을 하고 여기서 쓰지는 않을 거고 그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음 매장에서부터 쓸 거라서 확인만 한번 해보려고요. 짠! 너무 예쁘죠? 우와! 이렇게. 요거는 카푸치노 짠이고, 그리고 요거는 오호 라떼 짠. 짠! 이렇게 하얀색으로 다 통일을, 완전 하얀색은 아니고, 살짝 크림색으로 통일을 해가지고, 이렇게 빨강색. 저희 요번에 매장 로고를 이렇게 찐빨강으로 색깔을 뽑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잔에다가 했어요. 너무 예쁜데?